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입니다. 이제 때로는 하늘에, 때로는 우리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추석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해 이때가 되면 어떤 추석에 대한 우리 스스로는 노력을 했는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림의 새로운 추석, 금년도의 화두였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정리하여 봤습니다. 지금 저는 이 장면에 이 오른쪽에 스크린이 하나 있고 추석이 그 행복하게 되는 내용들이 되는 것이고 또 왼쪽에도 이렇게 추석 사인을 해서 크게 해보았습니다. 이 지금 왼쪽의 추석에는 저는 사실은 여기에 이러한 그 노트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트북의 내용, 조금 딱딱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장면을 잠시 보여드리면 이런 데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더 큰 데서 여기에는 제 칠판이 있고 저쪽에는 이것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면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제가 음악을 조금 줄여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이 장면, 즉 그 칠판과 또 제 노트북과 제 스스로를 하고 있는데 한번 여기서 그 제 칠판으로 줌을 해보면은 이 카메라가 이렇게 그 당겨집니다. 제 얼굴이 커졌죠. 좀 더 가까이 가서 더 줌을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 약간 좀 옆으로 갔습니다면은 뭐 이렇게 줌을 통해서 장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칠판 교육과 저를 보이는 데 있어서 제가 만약에 이 칠판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화면에서 이리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제 가게 되면 여기에 칠판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지금 여기 쓰시다시피 랩처라는 장미, 지금 이 랩처를 하고 있는 거니까 랩처라는 장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비에서 그 지금 일어난 뒤에 있는 현상처럼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을 동안 제가 이렇게 가게 되면 제 카메라가 따라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변하는 거죠. 제 손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강의 방식을 저는 랩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강의에 있어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장면, 제 장면에 두 개의 장면이 올라가서 하면서 선생님과 장면이 함께 합성이 되는 방식, 이것을 저희는 새로운 스마트 강의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반대로 제가 이 칠판, 이 제품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칠판을 하러 이렇게 가게 되면 칠판 설명을 하면서 이 펜으로 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잘 써본 그림이에요. 이러한 방식의 화면 작동을 하는 방식을 의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 이 그림의 이야기, 강의 녹화 스튜디오, 또 첨단 교실 방식 이런 것들 하는데 여기서 이제 펜으로 가지고 잠시 지우기를 가게 되면 여기 지우는 것이 있죠. 지우는 데 가서 이렇게 이제 화면도 나누고 또 바꾸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칠판으로 실시간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가서 이제 제가 지우기를 그리면은 이레이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뭐 일반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림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일반 칠판과 소위 노트북, 프로젝터 부분을 강의실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아이스튜디오라고 하는 크로마키 방면 외에도 이번에 특허를 낸
새로운 VR 강의 방식, AR 강의 방식으로 선생님이 따라가면서 제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따라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그 저절로 이 장면이 커지게도 되고 작아지게도 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는 새로운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저희 다림에서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공간, 교실, 학교, 강의실, 세미나실, 그리고 여러분 오피스에서도 아무런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마음껏 자동 자세 트래킹에 의해서 신호가 보이고 합성되는, 그리고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러한 강의 방식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다림에서 만든 이 새로운 화두, 즉 누구나 라이브 프레젠테이션, 리코딩, 방송을 실시간으로 어느 곳에서나 배우는 것 없이 작동자 없이 할 수 있는 방식이 되었다는 내용이고, 이 방식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것은 죄송합니다. 우리 백석대 원장님께서 참고로 보여드렸는데 제일 멋지신 것 같아서 했습니다. 혼자서 하는 강의가 가능하다. 혼자서 강의해도 이렇게 때로는 커져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사용되어 왔던 방식들은 다 이 강의를 편집하고 제작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누구나 이 실시간으로 소위 아이스튜디오 그룹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강의실은 물론 회의실, 사무실, 교회, 발표장에 있어서 그동안 발표되지 않았던 많은 강의들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M스튜디오, 지금 쓰고 있는 더 간단한 것과 랩처라고 하는 장비, 교실에서 하는 장비를 통해서 또 대형의 아이보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금년도 추수 감사절에 드리는 M스튜디오, 지금 쓰고 있는 쉬운 기술과 랩처, 또 대형의 스크린을 갖는 기술로 올해의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통한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이 표현되는 그러한 방식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은 간단한 스튜디오에서, 지금은 크로마키가 없는 데서도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또 이런 대형에서도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한국이 만든 세계 처음의 기술로,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다 다림의 특허 기술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 수업은 스마트 장치에서 수업이 나오는, 교실이 나오는 장치입니다. 이 스마트 수업은 자동 녹화, 수업 녹화 방식에 있어서 일반적인 CCTV 같은 녹화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스튜디오에 찍는 것처럼 만드는 다양한 기술이 함축되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이 기술을 랩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랩처 기술을 통해서 더 쉽게 하기 위한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물론 M스튜디오를 써도 이렇게 되지만 아이스튜디오도 더 멋진 프로페셔널 기택에 있는 그 기술을 랩처에 담아서 대형의 스크린, 집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지만 학교에서는 학교에 기왕 가게 되면 이 커다란 스크린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랩처 기술을 통한, 아이보드 대형 스크린 통한 기술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스마트폰으로 나타난 시대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다림에서는 누구나 만드는 강의, 몇 년째 저희가 주장하지만 더욱 발전된 기술로 이 혼자서 하는 강의, 여러분의 소중한 프레젠테이션이 이제는 교실에서도, 강의실에서도, 그리고 스튜디오에서도 쉽게 혼자서 만들어질 수 있다. 모든 다림의 제품은 셀프 스튜디오가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이야기로 오늘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것은 모두 실시간으로 제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했던 장비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는 지금 이러한 교실 안에서
커다란 스튜디오 안에서 저 그 줌을 시켜서 제가 이 줌 아웃을 쭉 시켜보면은 이렇게 큰 공간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러한 교실 안에서 수업을 하게 된 내용인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이 만든 새로운 기술은 이와 같이 제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장비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끔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더 보람있는 시간, 즐거운 시간을 온 가족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림은 이번 추석 연휴를 끝으로 본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뛰어나가도록끔 하겠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